안녕하십니까. 오주원입니다. 저 찰나 부는 별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훌륭한 그런 원인들, 얼굴 찔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훌륭한 우리 원인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면서, 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중시하고 올 때, 정말 여러분들을 위대하다. 이런 위대하신 분들 앞에서, 이런 나름대로 지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것에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관계없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한 분야를 모르니까, 나름대로 대한, 예, 정말 최대한, 아주 모아서, 조그만 에피소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분명 무슨 부동산 컨설팅 업입니다. 여러분을 간단하게 아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그 교육 인연으로서는요, 토지를 전문으로 컨설팅하고 준비하는 토지 전문가 오태원입니다. 나는 3년 된다는 교육 인연 등으로 정하고 공감 와우리에서 토지 전문회사인 토시 컨설팅 사무소를 수년간 운영하며 무슨 전 미래의 무슨 전나서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의 리더십 중에서 그동안 토시에서는 토지 전문가의 리더십을 가지고 남보다 항상 한발 앞서 간다는 신념으로 고객 중심에서 아파트 부지, 공장 부지, 개인사업 부지, 저런주택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며 활용해왔으며 그동안 아우리 이마트 부지, 해천프라자 부지, 아파트 부지를 컨설팅하여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포시즌은 고객의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 기업으로서 만들고자 지금까지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를 전문으로 준비하는 와우리 중앙군인도 저와 함께 공담 와우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곳 와우리에 있는 저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남아있는 교식으로 여러분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동산을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시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나름대로 대한 시골이 남아있는 곳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걸 한 3년 전에, 물론 그 기획을 15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정말 아주 제일 딱 맞는, 그냥 막 주위에 맞는 그러한 땅을 정남면 고통에 628번지, 25번지에다가 땅을 처음에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한 걸 3년 전부터 야심차게 정말 비피한 농촌의 어떤 생활상을 보다는 뭔가 좀 한 발 앞서가는 그런 부동산을 전복으로 한 그러한 그, 가정농업, 가족식품농업, 요거를 지금 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가끔은 단독에서, 밴드에서도 아마 그런 그 재미난 조경을 봤을 거라는, 알고 있을 거라, 알고요. 그래서, 현재 정말 도중에 있는 태평산 산마루 농어를 가정농업을 개발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태봉산 자가 풍경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납비가 있는 3단계 형태를 갖춘 토지로 평수는 1500평이며 존재 마, 보라지, 더덕, 고추, 고구마, 토마토, 수박을 참여를 지키고 있으며 위 작물은 임시로 정한 곳이며 주작물 선택을 정하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김동배원 했는데 아까 그 손인장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뭡니까 정영실 우리 올해 있는 호도도 아마 그저 시기인데 그렇다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전에는 뭔가 상체가 좀 뭐 대박을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도 내일 한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태병원 주변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 갈 수 있는 태봉산 등산로와 고통리 저수지가 근사치에 있으며 누구나 공인하는 멋진 가족 쉼터 농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 말에 대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